네, 안녕하세요. 저 AI 학습 데이터를 크라우드소싱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플랫폼의 셀렉스타 공동대표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데이터 가공, 크라우드소싱 기반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원천 데이터 수집해서 학습 데이터로 정확히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다양하게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AI의 범용성과 높은 성능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적용하는 분야가 지금 워낙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의 그 데이터 니즈에 맞는, 그 서비스 니즈에 맞는 그 핏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수집풀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링 관점에서는 이 레이블링이란 작업 자체가 인공지능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량의 데이터 레이블링을 99%의 정확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레이블링이 항상 이렇게 쭉 필요한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AI 모델의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고도 작업을 할때 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주기적인 레이블링 작업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작업자 모집이나 작업자 교육, 검수 등의 관리 코스트가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레이블링 관점에서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 레이블링을 아웃소싱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좀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틈틈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잠금화면 혹은 이제 모바일 설문조사 같은 이런 여러 리워드 앱들이 있는데 그런 니즈들을 활용을 해서 그 많은 데이터 수집 가공 작업 자체를 분업화해서 데이터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기업이 저희 셀렉스타에 데이터 생산 프로젝트를 요청을 해주시면요, 저희 이제 크라우드용 리워드 서비스인 캐시 미션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캐시 미션 사용자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캐시 미션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생산 작업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제 생산된 모든 작업들은 99%의 정확도를 위해서 전수 검수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 검수 수행한 다음에 이제 검수에 통과한 작업들에 대해서 캐시 미션 사용자들은 이제 보상을 받으시게 되고 AI 기업은 이제 검수가 통과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고품질 데이터만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요, 이제 AI 기업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본인들이 AI 학습 데이터 생산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집풀을 또 모을 수 있으며,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미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언제 어디서든 매력 있는 보상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한 지가 이제 2년이 거의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대표 AI 기업들을 포함한 128개사의 AI 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까지 이제 56명의 탁월한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이 여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제 시리즈 A 투자 40억 또한 유치를 완료를 했고요. 네, 저희 캐시 미션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을 먼저 조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 캐시 미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손쉽게 미션 클리어! 캐시 미션! 네, 영상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 크라우드소싱을 모바일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나 뭐 혹은 집에서 잠깐 침대에서 쉴 때나
혹은 뭐 출퇴근 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틈틈이 본인이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 플레이스토어에서의 리뷰들을 봤을 때 좀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과 그다음에 기존의 광고를 기반으로 한 니어드앱과는 달리 좀 더 인공지능 개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면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만족을 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평점 자체도 거의 4점대 이상 항상 유지를 하면서 또 좋은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캐시 미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을 모바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박스의 형태로 이제 물체의 위치랑 종류를 표시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 사진을 봤을 때 아 이 물체가 자동차다, 뭐 이 물체가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이제 바운딩 박스 작업 또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진과 영상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과 텍스트에 관해서도요.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받아 적는 뭐 어떤 저희 AI 스피커 같은 예시에 필요한 그런 작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음성 자체를 녹음을 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양한 연령대에 이제 음성 데이터가 필요할 때 훨씬 더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들의 여러 텍스트 표현들을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캐시 미션의 어떤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또 모바일에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C를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웹 버전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물체의 경계를 따는 좀 더 정밀하게 그 물체의 위치를 판별을 하는 어떤 이런 세그멘테이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물체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하는 이런 키포인트 작업 또한 모바일, 웹을 중심으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기술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런 관점으로 많이 해결을 해나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 이 AI 학습 데이터라는 자체가 되게 반복 작업이지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작업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데이터 니즈에 맞추려면 그 작업 가이드라인 자체가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단순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고 되게 디테일한 조건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담아도 이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못하는 엣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리 원칙을 잘 작성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또한 저희처럼 이렇게 크라우드소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으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아웃풋 자체는 되게 일관되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데이터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뭐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품질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제 그 캐시 미션 사용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분들의 어떤 교육을 좀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유저 가이드 팀이 있는데요. 저희 캐시 미션에서 수행할 사용자분들이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 작업에 대한 디테일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되게 가독성 있게 잘 정리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이 설명서를 쓰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설명서에 맞는 테스트를 또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설명서를 대충 읽더라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작업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분만이 테스트 통과해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작업으로 모니터링 또한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작업하시는 중간중간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작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작업을 뭐 랜덤하게 이제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자주 틀리셨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등의 그런 이제 상황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비슷한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QR 코드를 사진을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AI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 상황에서의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을 이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진을 촬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같은 물체를 갖고 뭐 여러 각도로 살짝 비틀어서 더 많은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걸러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했던 방법은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싼 데이터라는 게 사진이 뭐 수만 장, 수십만 장을 모으는 입장에서 다 눈으로 보고 걸을 수가 절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추출을 하고 비싼 데이터를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방식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블링 자체가 되게 많이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바운딩 박스 작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경계를 따는 세그멘테이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요 자체가 무척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해서 이제 반자동 레이블링 기술 자체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대략적인 작업을 딥러닝이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클릭 몇 번의 수정만으로 그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작업 시간 자체가 일단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용자 자체는 점을 모두 다 찍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맞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작업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줄게 되고, 또 저희가 가진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작업 시간이 줄이더라도 이 반자동 기술의 GPU 서버가 쓰이게 되면 사실 그 GPU 비용 때문에 작업 원가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GPU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CPU를 써도 충분한 이제 연산 속도가 나오는 충분한 이제 인퍼런스 속도가 나오는 그런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높은 그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작업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원가까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내부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 1분기 중에는 플랫폼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내부 데모 영상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사진으로 학습한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대략적인 작업들을 이제 딥러닝이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자동차 도메인에서 학습을 했더라도 저희는 경계를 되게 잘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보는 세포 사진의 경계도 찾고 있고 뭐 이런 시계나 혹은 이런 전등에 대해서도 이제 그 처음 보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잘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디벨롭하면 저희처럼 되게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 니즈를 이제 처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반자동 레이블링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품질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데이터 생산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론의 기반을 베이스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정교하게 데이터 품질 자체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세 스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스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업 테스트랑 모니터링 알고리즘으로 주 수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전수 검수를 말하는데요. 이는 이제 숙련된 사용자분들 중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데이터 검수자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작업하신 거를 데이터를 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내부 검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수 검수하기 어렵고 결국엔 샘플링 검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되게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좀 더 스케일러블한 방식인 클라우드 전수 검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 크라우드소싱 알고리즘, 수학적 알고리즘을 더해서 이 검수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정확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선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데이터 산업과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시장과 학습 데이터 시장의 좀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 시장 중에 한 10%를 학습 데이터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자체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학스데이터 시장 또한 2022년에는 글로벌 7.5조, 국내 7천억 원의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건데, 실제로 AI 개발자분들이 쏘는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이제 100 중에 거의 70에서 80%는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에 쏟고 계십니다. 그 자체를 온전히 다 하신다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 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가장 병목이 되는 건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병목을 저희한테 맡겨주심으로써 좀 더 AI 기술 개발에 가장 잘하실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저희는 크라우드소싱이라고 하는 되게 스케일러블한 방법을 쓰면서 이 데이터 속도 자체를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제 AI 기업의 어떤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의 미션 자체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 이 AI 산업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더 편하게 만든다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주는 서비스 자체가 어떤 AI 기업이나 이 클라우드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AI 기업이 만드는 그 새로운 서비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들. 그게 더 빨리 나와서 전체적인 세상을 더 임팩트를 준다. 더 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미션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또 저희가 있는 데이터 분야에서 좀 생태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개 데이터 구축에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 스타트업 분들한테도 저희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정보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AI 공개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작년 처음 시작 연도랑 그다음에 올해 또한 활발히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지원 사업 또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기업이나 연구실들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지원 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 자체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이 데이터셋을 또 산업계에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의 활동 또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렉스타는 이제 전 세계 어느 기업이나 전 세계 어느 클라우드한테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에 있어서 되게 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습데이터 시장이 되게 어렵고 되게 반복적인 업무도 많은 그런 시장이지만, 저희 자체는 이게 인공지능 시장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